김대환 선수의 자안으로 시작된 출루에 문희성 선수의 새카만 홈런으로 초반 기세를 잡고 이어 이외에도 김준순, 김인태, 김용주 선수로 이어진 안타로 2점을 보태어 4점을 앞서 나가는 디펜스 원. 반면 백전노장 69년 박성원 선수의 2이닝 3산지 노트에 우리텔레콤은 한 점도 얻지 못한 채 3회 초 디펜스 원의 공격으로 경기는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 레슨의 달인 정릉 선수촌 야달 코치입니다. 설린고 출신의 안준모 선출. 평범한 땅볼. 이 땅 아웃. 여기저기 많은 팀에서 뛰는 중출 이승주 선수. 어우, 히트. 바로 가. 밀린 건지 밀어쳤는지 좋은 코스로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아이고, 승주 선수 들어왔어야죠. 오, 3루수 장은성 선수의 빠른 판단으로 실점을 막아냅니다. 이야, 암가드로 기술적 힛바이 피치볼을 만들어내는 황준필 선수. 깔끔한 중안으로 2점을 또 달아납니다. 가르시아. 가르시아를 찾는 동안 김용주 선수의 레벨 스윙으로 또 한 점을 만들어내는 디펜스 원입니다. 인사성이 매우 밝은 장은성 선수입니다. 깔끔하게 좌안. 아, 더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 1, 2루의 위기 상황으로 바뀝니다. 경동구 출신의 선출 김정무 선수. 야, 히트! 아이고, 오늘은 이루수 은치원 선수의 순환의 날이네요.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볼을 그대로 밀어쳐서 2점을 만들어내는 손진명 선수. 이 한 방으로 박성원 선수를 마운드에서 내려보냅니다. 투수는 폼이 매우 저돌적인 강은규 선수. 이 풀로 김태훈 선수를 아웃시킵니다. 오, 사이드로 108km까지 나오네요. 키가 크겠지, 키가. 평범한 잡풀인 듯. 좌익수가 처리해야 할 볼을
김용주 선수가 욕심을 좀 냈습니다. 기록은 좌안. 역시나 삐지면 똥 싸는 자세를 취합니다. 긴장되는 순간 이번에는 깔끔한 유풀. 권민주 선수까지 이 땅으로 잡으며 실점 위기를 모면하는 디펜스 원. 강윤구 투수의 이중 동작에 대해 뭔가 지적하는 심판입니다. 투수는 시즌 5.25 방어율의 최영칠 선수로 바뀌었습니다. 핵폭탄 문희성 선수 타석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오, 69km. 승부를 한 건지 피한 건지 베이스 온볼로 내보냅니다. 볼이 너무도 느리면 몸에 힘이 들어가 오히려 타이밍 잡기가 힘이 들죠. 어우, 도루. 항상 매사 최선을 다하는 문희성 선수입니다. 오우, 이야. 장은성 선수의 몸을 날리는 캐치로 3땅 아웃. 중견수 플라이로 공수가 교대됩니다. 깔끔한 안타. 하지만 어디선가 나타난 문희성 선수가 잡아냅니다. 또 깔끔한 안타. 이번에도 희성이 형이 또 잡아냅니다. 아, 하지만 강윤구 선수가 고통을 호소합니다. 투수를 교체하네요. 투수는 시즌 21.21의 이정식 선수. 야, 76km의 커브를 잡아당겨 좌중 1루타로 만들어내는 성현수 선수. 선출도 힘이 들어가고, 어이고, 그런데 쇼스탑의 에러로 한 점을 줍니다. 하지만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하는 느림볼에 계속 힘이 들어가는 스윙. 1루 플라이로 3아웃 공수교대. 비장의 찬 얼굴로 타석을 준비하는 69년 박성훈 선수. 3루 깊은 타구를 장훈성 선수가 또 한번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디펜스번에서 코치를 맡고 있는 경희대 출신의 김세훈 선수의 타석. 잡아당겼는데, 이야, 깊은 코스를 슬라이딩으로 잘 막아놓았지만 이루수가 한 번 더 듣는 사이에 주자는 세이프. 아, 멀리 뻗었지만 중견수 플라이 아웃. 요, 처음으로 100km까지 구속이 나오며
깔끔하게 3아웃을 만들어내는 최영칠 투수입니다. 선수들 분위기가 좋네요. 이 분위기로 역전을 할 수 있을지. 하지만 마무리 투수는 설린고 출신의 안준모 선출. 아우씨, 여호, 129km까지 나오네요. 이야, 어깨 각도가 너무나 좋네요. 마지막은 바깥쪽. 129km의 반대투구로 삼진을 잡아냅니다. 이야, 배트에 맞췄는데 우익수 플라이로 아웃입니다. 마지막 타자가 될 듯하네요. 히트! 하지만 어디선가 나타난 문희성 선수. 디펜스 1과 우리 첼시와의 경기는 7-4 디펜스 1의 경기로 끝이 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아, 레슨 신청도요.